광주 전남 연구원이 통합된 이후 오히려 연구 실적은 줄었고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새벽 완도 해상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불이 번져 선박 6척이 불에 탔습니다.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에게 성매매를 운운하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체험학습을 다녀온 목포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이 독감에 잇따라 걸려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인 광주 전남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연구 실적은 더 줄었고 중요하고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통합된 광주 전남 연구원. 통합되기 전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자 1인당 한 해 평균 연구량은 10건 안팎이었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과 통합되면서 연구자 수는 2배로 늘었지만 연구량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현안인 전라남도와 도시행정을 주로 하는 광주시는 연구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공동 연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양 시도의 눈치를 보느라 군공항 이전 등 민감한 지역 이슈는 건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별 시도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뤄지도록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로 분리해서 각자의 어떤 장점들을 살려갈 수 있는 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분리 운영됨이 마땅하지 않는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의료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신경과 등을 폐과한 강진의료원은 수년째 간호사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의원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의대 신설 추진과 함께 의료원 인력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현재 전남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맡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 부족이 공공의료에 비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간호학과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지방의료원에서 2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장학제도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새벽 완도 해상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강풍이 불고 있어 인근에 있던 관공선과 어선 등 모두 6척이 불에 탔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배 위로 시뻘건 불길이 검은 연기와 함께 솟아오릅니다. 완도군 완도 해변공원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던 9톤급 어선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불이 나자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은 급히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초속 10m의 강풍이 불고 있었던 상황. 어선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들로까지 번졌습니다. 연기 때문에 거의 뭐 여기 안 보일 정도로 막 이거 타면 검은 연기 엄청나오니까. 불은 어선과 낚싯배 그리고 관공선 등 모두 6척을 태우고 9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금 이번 주 중간부터 지금 예약이 돼 있는 상태 출항을 해야 되는데 배가 여기 불에 타가지고. 해경과 소방당국은 처음 불이 시작된 어선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5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에게 성매매를 운운하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학교 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5학년 여학생은 담임 선생님한테 갑자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같이 가고 싶냐면서 나중에 어떻게 돈 벌 거냐면서 성매매해서 돈 벌 거냐면서 수치심도 느끼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났어요. 해당 학생 학부모는 아이가 이런 말을 듣고 정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곧바로 학교로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너무 서글프고 너무 분해서 솔직히 잠도 못 잤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태도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흥분하지 말고 명함을 주시면서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소주나 한잔하자고 술을 먹자 하게요. 해당 교사는 성매매 단어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고 친구에게 가출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다며 지도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출을 하게 된 학생들이 성매매 이런 것들도 하더라. 상처 준 것에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피해 학생 말고 같은 반 다른 학생도 이 교사로부터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선생님, 저 미래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걱정된다고 그렇게 컸냐면서 너무 꽉 잡아가지고 너무 아팠었어요. 그런데도 학교 측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교사와 학생을 분리시키지 않았고 아동학대는 아니라며 진상 파악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학생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다며 등교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체험학습과 체험학습. 해당 교사는 병가를 냈고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 밤 8시쯤 목포시 용해동의 한 공터에 쌓여있던 폐자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소방서는 소방차 1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풍에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 1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지자체별 문구 선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태원 사고에서 이태원 참사로 표현을 변경한 것을 비롯해 목포와 무안, 광양, 해남 등 12개 시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추모문에서 참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한평군은 참사와 사고를 함께 썼습니다. 여수와 진도, 고흥, 영광 등 9개 시군은 이태원 사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험학습을 다녀온 목포 지역 초, 중학교 학생들이 독감에 잇따라 걸리고 있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목포 지역 초등학교 16곳과 중학교 10곳이 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이 가운데 620여 명의 학생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이는 한 달 전 목포 지역 학생 독감 환자 30여 명보다 1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목포시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일부 불발돼 재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서울사무소에 파견해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담당할 6급 상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응모자가 한 명에 그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또 기록관리학 석사 이상의 요건이 필요한 7급 상당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리도 응모자가 없어 선발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제25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목포무안신한축협 윤성숙 조합원이 축산물 품질평가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안군 장산면에서 한우 350마리를 사육하는 윤성숙 조합원은 이번 대회 614kg의 거세 한우를 출품해 최상위인 A2부를 받았습니다. 목포 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제1기 어울 아카데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시군통합추진위원회는 내일부터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강좌를 열어 서남권 주민들의 역사, 문화, 동질성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첫 강좌는 내일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회의실에서 김병록 목포대 교수가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를 주제로 강의합니다. 완도 물김 첫 위판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완도군 구내면 물김 위판장에서 열린 첫 위판에는 11개 어가가 참여해 109톤을 위판했습니다.